이렇게 혼자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 이거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옛날 기능인데 아직도 유용하네요. 그냥 넣을 수 있어. 제트킨은 제가 써보진 않아요. 네, 상추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이냐. 아, 요즘 이 핸드폰 씬에서, 이 IT 기기의 씬에서 가장 핫한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갤럭시 G 플립 3 되겠습니다. 얇다 얇아, 박스까지.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제 여동생이 구매를 한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얼리투고 서비스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막 내가 주위 사람들 다 해가지고 너도 신청해, 너도 신청해서 되면은 조금 미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진짜 친 여동생 거를 빌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이 G 플립 3가 굉장히 핫한 게 제 여동생도 10년 동안 아이폰만 거의 계속 쭉 써오던 애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갤럭시로 바꾸고 싶다라는 충동이 느껴졌다고 하면서 이거를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주위에도 그 아이폰 유저들을 갤럭시 유저들로 지금 계속 체인지 시키고 있는 그 체인지 변화의 주역 되겠습니다. 폴드 3보다 지금 현재로는 뭐 플립3가 훨씬 더 핫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뭐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얇죠? 내가 반으로 접힌다. G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이 투톤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디자인부터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었을 때 동생이 벌써 썼네요. 본인이 못 참고 개봉을 했어. 그래도 실사용 하지 않은 새 거의 G 플립3 되겠습니다. 오, 여러분 크림 색상이에요, 크림 색상. 제가 갤럭시 G에서 색깔들을 다 확인해 맞지 않겠습니까? 일곱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블랙, 그린, 라벤더, 크림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또 삼성닷컴 전용 컬러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 핑크, 화이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실물로 봤을 때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 크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은 삼성닷컴 전용 컬러인 그레이 색상이랑 블랙 아니면 그린 뭐 이런 색깔이 좀 안 질리고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개인 취향이고. 자, 이렇게 외관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투톤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제가 G 플립 1 쓰시는 분 거 빌려와 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유광이다. 자, 열었을 때 비교해 보이면 뭐가 더 예쁩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아, 그래도 뭐. 근데 확실히 삼성의 비스포크 디자인들을 오마주한 듯한 느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자체도 봤을 때 가로로 두 개 작게 들어가 있던 화면에서 세로형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 자체는 지금 1200만 화소 감각 카메라, 초감각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요. 망원 카메라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측면에 똑같이 지문인식 버튼 센서와 음량 버튼 들어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유심 슬롯이 또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펼쳤을 때 일단 느낌은 베젤이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얘는 원톤이거든요. 톤이 하나로 돼 있어서 더 두꺼운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봤을 때 까만색 베젤 바깥에 아마 알루미늄 힌지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아 보이는 느낌은 있고 실제로도 확실히 베젤이 얇아진 느낌은 전작보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친구가 이런 부분들이 더 곡선이에요. 더 동글동글해요. 오히려 이 친구는 곡선이긴 하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네모난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거는 약간의 이제 보울이 좀 있다면 이 친구는 약간의 좀 꺾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디자인에서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실사용자들에게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힌지 부분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동그란 느낌의 힌지였다면 여기는 좀 이렇게 네모난 느낌 힌지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인데 이렇게 힌지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딱 없어졌다가 수줍게 나오는 삼성 로고. 이거는 뭐 전작도 그렇게 되지만 훨씬 더 펼치고 닫았을 때 물론 뭐 장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 더 단단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내구성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 열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G 플립 1은 한 손으로 그래도 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G 플립 3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스탠딩 뭔가 조금 더 뻑뻑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 있는 내구성이 더 세졌다, 좋아졌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힌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빡빡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설명서조차도 지금 뭔가 들어있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유심 지금 요거랑 C타입의 충전 가도 안 들었네. 얘가 이걸 또 빼고 줬네. 내가 빌려왔는데 풀 패키지를 안 주고 그냥 빼놨네.
그러면 리뷰를 어떻게 하라고. 아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원래 들었어요. 제품이 누락이 아니고 제 여동생이 이거 실사용을 하던 거다 보니까 이걸 빼놓고 줬네요. 치킨 쿠폰이라도 보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래서 충전 기능 들지 않았다. 네, 선만 넣어줬다라는 걸 CG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충전 여기 요, 요렇게 들었습니다. 요렇게 인서트로 PIP로 요거 들었어요.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다. 카메라도 아이폰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거를 감소할 만큼의 디자인, 그리고 그걸 또 감안할 만큼의 재미있는 폴더블 폰, 그 다음에 가격 또한 125만 4천 원으로 아이폰이랑 가격대도 이제 경쟁이 되는 폴더블 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너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기능적인 측면이나 크기 측면이나 원래는 폴드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소비자들은 디자인, 이런 컴팩트함,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까지 좀 G 플립 3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뭐 싶기는 합니다. 자, 무게는 183g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아이폰 12 프로가 187g인 거에 비하면 플립은 원래부터 일반 핸드폰 무게라고 보시면 돼서 폴드와는 또 다르게 편의성, 휴대성 면에서는 뭐 굉장히 뭐 괜찮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양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스냅드래곤 888 AP를 지원을 합니다. 이전 865 플러스보다는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램은 8기가, 저장 용량은 256기가 색상별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3300mAh고요. 모노 스피커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로 업그레이드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펼쳐서 이제 기능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내부 카메라는 1000만 화소를 지원을 해요. 폴드3 이번에 400만 화소로 다운그레이드 됐죠? UDC 카메라 적용되면서 얘는 아직까지 1000만 화소입니다. 플립3가 조금 더 이렇게 가볍고 화장품 느낌이 조금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더 인기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폴드3보다는. 그래서 사실 셀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메라는 괜찮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렉스 모드 지원하는 거 제가 뭐 갤라쇼에서도 한 번씩 뭐 시연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아, 비밀번호까지 걸어놨네. 아니 이거를 빌려줄 거면 확실히 초기화해서 빌려줘야지. 그래도 새 폰이어서 좋다. 하루 이틀밖에 안 썼대요. 자, 요거 카메라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내가 월장 각도를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플렉스 모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래 화면에는 터치바들이 생기고 위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 이거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옛날 기능인데 아직도 유용하네요. 손을 들었더니 타이머에 해가지고 또 켜지는 거. 이렇게 뭐 로우 앵글 샷도 되고, 항공샷 많이 찍잖아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항공샷도 가능하고, 플립 자체로 하고 싶은 영상들 찍을 때 약간 캠코더처럼 또 찍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손떨방이 되네? 그리고 셀카 찍을 때 가장 또 포인트, 안에는 1000만 화소고 바깥 카메라는 1200만 화소고, 아무래도 바깥의 카메라가 더 좋잖아요. 이 가장 메인 카메라를 두고도 셀피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카메라, 요 좋은 카메라로 셀카 같은 거 찍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전면에 전원 버튼, 지문인식 센서랑 같이 있는 요거를 두 번 눌러주면 모드가 변경되면서 이런 식으로 셀카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열면은 여기가 꺼지긴 하네. 닫았을 때만 셀피가 되긴 하네요. 자, 일단은 전면이나 후면 힌지 자체도 전작 폴드1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고릴라 미터스 글래스를 차용을 했고요. 전후면은, 그 다음에 힌지 부분은 아마 알루미늄을 채용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스크래치에도 한 두 배 강하고 내구성도 50% 더 올라갔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이번에 핵심인 것 같은데, 켰을 때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보여요? 여기는 날짜랑 핸드폰 충전 몇 프로 남았는지 시간 요 정도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1.9인치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늘어나서 움짤도 넣어서 덕질도 좀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화면 밝기와 무음 모드, 진동 모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주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날씨도 나오고, 뭐 몇 걸음 걸었는지도 나오고, 위젯 추가해서 음성 녹음이라든지 뭐 여기서 지원하는 위젯들은 다 또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진짜 편할 것 같고요. 특히나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해주면 삼성페이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이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잖아. 이제 삼성페이 쓰잖아. 삼성페이 때문에 다시 아이폰으로 못 간다. 자, 뭐 커버 디스플레이가 1.9인치고 이제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입니다. 약간 가로폭이 좀 좁고 세로폭이 좀 길다고 뭐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특장점은 이제 이 친구도 120Hz의 주사율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진 화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폴드3는 이제 안쪽에는 원래 됐는데 바깥쪽 커버 디스플레이도 뭐 120Hz 주사율을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전부터 지원을 했지만 사실 이 G 플립3는 또 폴드3처럼 멀티 윈도우를 또 지원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요건 이제 왼쪽으로 조금 뭐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인스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든 위든 올려놓으면은 위아래를 분할을 해서 두 가지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세로 화면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이분할 했을 때 조금 더 시안성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뭐 편하고 좋은 기능들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갤럭시 G 플립 3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전작 G 플립 1과 비교를 했을 때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내구성 좋아진 거, 그리고 폴더블 폰임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되는 거. 와, 이거는 뭐 진짜 신기술이고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나로 끝냈다, 핸드폰을 써야 되고 바꿔야 되는 이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다가 가격 또한 이제 120만원대로 가격 경쟁력까지 좋아지면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 친구가 감히 선도하고 앞장선다 라고 뭐 보면 되겠습니다. 요때만 해도 요거 들고 다니면 신기해서 사람들이 봤다고, 와 뭐야 접힌다고? 우와 폴더블 폰이 하면서 그때 봤다면 이제는 요거는 누구나 폴더블 폰을 쓰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인 사양은 크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뭐 AP 좀 좋아진 거랑 카메라도 사실은 1200만 화소 내부는 뭐 1000만 화소 뭐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AP가 좋아지면서 카메라 기능까지도 어느 정도는 좋아졌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사실 제가 실제로 써보진 않아서 팩트처럼 전달을 못 드린다는 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제 여동생한테 뭐 연락을 해보든 주위에 이거 쓰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물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